안녕하십니까. 이달의 찬양 김도환입니다. 네, 오늘도 쉬운 찬양을 더 쉽게 부르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찬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게요. 오늘은요, 마찬가지로 10월 세 번째, 네 번째 주송 리스트를 둘러보고요. 전체 찬양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의 같은 곡으로 구성해 보았어요. 예,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뒷부분에는 코로나19 비대면 예배에서의 찬양, 그두 번째 시간, 오늘은 간단히 어떻게 녹음하는지, 녹화하는지, 그 차이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녹음하는 그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10월 세 번째 주송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입부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랑 주께서 높은 보좌에,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연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후렴법을 연결하겠고요. 중반부는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오지어 나의 마음이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중반부가 가는데, 요거 다 부르면 굉장히 길어요. 20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부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반부는 무엇이 변치 않아. 10월 네 번째 주송 리스트도 바로 보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에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그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를 또 이어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중반부 곡이 비슷합니다. 오지오 나의 마음이 영광 가장 높은 곳에는 똑같고요. 앞에 세 번째 주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였다면 네 번째 주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의 가사 내용이 똑같은 곡이죠. 그렇게 이어받고 마지막 후반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로 연기해 보았습니다. 예, 찬양의 흐름을 그럼 보죠. 예.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찬양의 흐름을 같이 볼 텐데, 도입부를 보면, 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로 각각 첫 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주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 보통 집에서 요즘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익숙한 내 방, 거실 등등이지만 주님의 위엄을 느끼며 내가 영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거룩히 나아갑니다를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부분을 부를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 영광이 지금 우리 집 거실에, 지금 내 방에 가득합니다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중반부 찬양으로 나아가면 이제 우리 깨어서 함께 찬양할지어다 하고 내 내면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주는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가사를 보면은 다 똑같아요. 예, 깨어서 적극적으로 찬양을 드린다는 내용이고, 혼자만의 찬양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된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어서 오지어 나의 마음이 가장 높은 곳에,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그 찬양의 대상이 오직 한 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마음으로, 삶으로 다시 한번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후반부로 넘어갔을 때세 번째 주는 무엇이 변치 않아를 선곡했습니다. 10월 셋째 주는 십자가의 보혈로 예배 자리에 나아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갑니다로 시작하기 때문에, 끝을 이은다면은 그 십자가 자체에 생명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세 번째 주 찬양을 마무리하겠고요. 네 번째 주 찬양은 성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드리며 주의 위엄이 곳에 가득해라는 가사가 있었죠. 그래서 나의 삶의 영역에 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10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따로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도입부는 도입부대로, 중반은 중반대로, 예, 가사의 뜻이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후반부 후반부대로 그렇게 따로따로, 예, 나눠서 한번, 예, 불러볼게요. 함께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부족하지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품으신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아멘 나 비록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아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아멘 계속해서 그의 거룩하심을 선포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고 주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시도다 아멘 네, 이렇게 첫 곡을 마쳤는데요 이런 곡이 많아요 뒤에 뒷부분에 보면 요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부르다 보면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딱 머릿속으로 눈 감고 부를 때 나아갑니다인지 예배합니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가사를 보시고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요 두 개가 똑같네 나중에 헷갈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구분하지 아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나아갑니다가 먼저 나가니까 항상 이게 홀수번 짝수번 머릿속에 외워두는 겁니다 나아갑니다가 먼저 예배합니다가 나중 네, 그런 식으로 먼저 머릿속으로 그려놓으시면 꼭 이렇게 악보를 뚫어지게 보지 않고 눈 감고 편하게 불러도 헷갈릴 경우가 그런 정도가 낮아져요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고 저는 이제 거룩거룩하다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예배하심 우리의 예배를 더 강조하고 싶다면 이 곡이 있죠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런 세트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찬양할 때 이렇게 적용해 주시기 편합니다. 물론 반주자가 따로 있다면 아, 이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미리 이제 알려주시면 더 사인 맞추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으로 또 비슷한 곳이 주님 계신 곳에서 나아가리. 내용은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이것도 이어서 불러봅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날이 찬양 드리며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날이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우리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하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네, 넘어갈게요.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되겠습니다. 예, 항상 곡을 구성할 때 뭔가 주님의 임재 그 위엄이 가득한 곳에 들어간다 하면 들어가고 그걸 느끼고 그 거룩함을 굉장히 나누고 선포하고 싶은 기분이 저에게는 약간 있어요. 인도할 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예배 찬양의 첫 문을 엽니다. 그래서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같은 경우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예배합니다. 이렇게 또 이어질 수도 있어요. 습관상 그 음악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굉장히 멋있고 자연스러운데 가사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가득한 이미지를 뭔가 더 확장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죠. 그런 위엄, 큰 거룩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주는 먼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것도 그 오지어 나의 마음이 영광 가장 높은 곳의 뒷곡이랑 이어서 불러보겠습니다. 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 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함께 맘 열고.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네.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아멘. 우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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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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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중반부 곡을 빠르게 이렇게 마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대신에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곡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시 그 전 분위기, 초반부 분위기로 돌아가서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에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 충만한 기분을 나 혼자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함께 빛을 발하고 찬양하자라는 분위기로 또 이 곡을 네, 선곡했습니다. 네, 대신 이 곡은 약간 높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돼서 네, 뒷곡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중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를 이어질 때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니까 세 번째 줄은 네, 약간 키가 높아요. 이 C키고 네 번째 줄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G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주께 영광을 느리게 하면 되죠. 어린 양께 영광 우리 함께 어린 양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다 박수 칩니다. 이럴 때 주께 영광 이렇게 함께 느리게 할 수 있어요. 영광 다음 곡 부르고자 하는 곡에 템포로 자연스럽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요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렇게 영광 가장 높은 곳에서 내 주의 영광을 이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읽기에 조금 어려운 곡을 읽을 수 없으면 따로따로 떨어져서 부르면 됩니다. 굉장히 무조건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일부러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양께 영광을, 우리 어린 양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런 가운데서는 그냥 기도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지키곡이었어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A로 변환하기가 힘들죠. 아, 무엇이 변치 않아는 C 중에는 예, C 악보로 많이 나와 있는데 되게 높아요. 그 파까지 올라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손. 예, 굉장히 높아서 그냥 저는 A키로 많이 낮춰서 부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아마 A키가 좀 괜찮을 거예요. 예,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높여 부르는 것이 목에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A키로 낮추면 좋습니다. 그 경우에 어쨌든 돌아와서 기도를 할 때 예, 기도 끝만 물고 후에 그 코드로 진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후렴 부분을 전주로 활용하시면 돼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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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예, 변치 않은 그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꿈물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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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몇 달 동안 이렇게 이 프로를 시청하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음역대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고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찬양 기독교 동아리, 기독교 찬양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 저는 베이스를 맡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음역대가 어쨌냐면은 굉장히 그 우리 가온다라고 가온도 그 피아노 정 가운데 도 있죠. 거기서 두 옥타브 내려간 그 파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굉장히 낮았고요. 그 오선지에서 보면 가운데 음이 시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창 시절 내내 그 시 이상의 음이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 노래방을 가도 항상 제가 하는 표정이 있으면 노래방을 가면은 버튼을 계속 눌러서 키를 낮춰요. 몇 키를 낮춰서 부른 기억이 있고 찬양을 할 때도 그 이제 앞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찬양팀이었으니까 찬양을 할 때도 굉장히 높은 곡은 못 불렀고 수련회 때도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제 두 번째 저녁이 됐던 날 겨우겨우 그 악을 써가지고 그 시 이상의 음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지금 이제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음역대가 조금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낮은 소리에서보다 그 높은 음으로 이제 많이 옮겨졌는데 지금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아까 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원키로 부른다면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예, 굉장히 저도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 핑계로 될 때도 있지만 보통 주일 예배 때는 먼저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낮춰서 부릅니다. 한때는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기도 했어요. 아 찬양하고 하나님 내 이게 옆에 친구들은 이렇게 찬양도 잘하고 높이 올라가고 노래방 가면은 당시 유행하는 곡들 다 부르는데 왜 나는 노래방만 가면 이렇게 버튼 이렇게 누르면서 키를 낮춰서 부르고 있냐.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 찬양을 함에 있어서 특히 인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이제 오래 적지 않게 이제 학생들이 인도를 하고 했는데 저 먼저 바뀌더라고요. 와, 내가 이렇게 인도자로서 자신이 없다면은 나를 믿고 따라오는 이렇게 함께하는 학생들,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무엇인가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내가 비록 음이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지도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약간 밀폐된 공간에서 찬양을 하면 한국 부르고 기침하고 한국 부르고 기침하고 좀 그런 상황이 많이 저와 비슷한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좋아해 주시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굉장히 찬양하는 모습이 기뻐지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노래방에 가면 노래 같이 가면 진짜 잘 불러요.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얘네들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면서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자신 없게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높은 음도 그냥 잘 안 내고 안 부르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음을 잘 못 내고 높은 음을 잘 못 내매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부르고 또 웃으면서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옆에 같이 하던 친구들도 아 전도사님도 이렇게
가수들처럼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이 시간 자체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하고 그 옆에 같이 하는 친구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음악적인 실력이 약간 우리는 가수가 아닙니다. 전문 사역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보다 비교해서 이렇게 약간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힘을 갖고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모습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지 내가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잘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나 모습 그대로 편하게 찬양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왠지 제가 중간에 좀 약간 속으로 속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셨어요. 이 방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는 그냥 그대로 녹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큰 교회나 그 사역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랑 엄청난 방송 장비로 그 음향 전문가 같이 다 해주면서 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내가 모든 거 혼자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역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약간 비슷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 이제 좀 나눌 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예배에서의 찬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한 가지 사실만 나눌 겁니다. 사실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 마이크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치대에 세워두고 이렇게 뭐 말씀은 설교를 찍는다거나 설교 영상을 찍는다거나 저처럼 이렇게 뭐 건반이나 기타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 핀마이크 보이시죠? 가격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되게 저렴한 가격대인데 성능이 요즘엔 되게 좋은 핀마이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핀마이크를 쓰는 이유는 그냥 써도 돼요. 그냥 스마트폰이 만약에 나 혼자 있는 공간이다라면 스마트폰에 뭐 악기 해도 그 소리가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핀마이크를 썼다면 이 가만히 있어도 이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전등 찌직하는 소리나 뭐 에어컨 소리나 선풍기 소리 밖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다 잡혀요. 근데 핀마이크를 쓰면은 이 가까이 있는 소리가 우선하여 잡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말할 때는 우리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넥타이 가까이 꽂거나 어디 가까이 꽂는데 기타를 동시에 할 때는 저는 한 요 정도 위치에 끼어두면은 이 기타 소리나 목소리가 약간 좀 밸런스가 맞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이신? 여기다가 끼워뒀어요.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그 약간 잡음 주변에 잡음이 있어도 이 가까이 있는 소리를 이 마이크가 먼저 잡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음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뭐 그냥 우리가 이제 장비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이펙트나 뭐 컴프레서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 거는 또 다음 언젠가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만약에 핀마이크를 빼고 녹화를 한다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지금 핀마이크를 껐어요. 네,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요. 안녕하세요. 뭐 잘 들리죠? 근데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핀마이크는 바로 이렇게 핀마이크에서 들어가는데 스마트폰은 요 지금 있는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숨이 그렇게 사실 기능이 좋아서 그래요. 마이크 기능이 좋아서 그래요. 조금 전이랑 차이가 느껴집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비교가 잘 되시죠? 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여러분 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필요하신 분은 구비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하시면서 찬양을 녹화하거나 라이브로 이렇게 송출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퀄리티 있는 이 찬양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달의 찬양 김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